오늘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보타닉 가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하루종일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지금 출발했어요. 오늘 그 시간도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식물원에 가가지고 좀 분위기도 좀 보고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런데 그 지하철 오르내리고 할 때 거의 모든 곳이 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편해. 그게 좋은 것 같아. 물론 뭐 운동은 안 되겠지만 편하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싱가포르 여기도 지하철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더 깨끗하고. 그리고 뭐 여기 싱가포르 작은 나라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지역이 지하철로 다 커버가 되고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카드 하나 그 이즈링크 카드라 그러는데 이 이즈링크 카드로 뭐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뭐 이거를 다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이 카드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 오늘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리가 있겠네요. Very good. 여기에 보면 여기 싱가포르 지하철역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게 되어 있어. 자, 이제 보타닉 가든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여기는 사람들이 다 왼쪽에 서야 돼요. 그 오른쪽은 이렇게 열어놔야 돼. 그래서 먼저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다 지나가고 그냥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왼쪽에 붙어요. 그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여기는 다 왼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야. 또 바로 내리면 보타닉 가든이 나옵니다. 아. 아, 여기 보면 이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이 2015년 7월 4일 그 유네스코 그 세계 유산 거기에 등재되었다는 그 내용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된 식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입구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이정표들이 있고. 이 다른 곳들은 다 무료인데 저기 이제 최고 위에 있는 최고 위에 있는 오키드 가든, 네이셔널 오키드 가든, 저거는 유료예요. 유료.
그 안에 오키드 가든 몇 천 가지 종들의 나무들이 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유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근데 이게 길이가 10km 이상 되어가지고 다 돌아보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속기로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야, 이건 다 이제 가시네. 가시. 오우씨. 오 마이 갓. 이거 잘못 만지면 이거 골로 간다 이거. 와우. 그 사진 찍어봐 이거. 와, 무지 크다. 이때까지 봤던 동아리 중에 최고다. 와, 씨, 겁난다, 이거. 겁나. 있는다, 이거. 오, 씨. 이거 코모도 아니야? 코모도는 아니겠지? 와. 이렇게 클 수가 있어? 대박인데? 와. 저렇게 큰 동아리는 처음이에요, 진짜. 와. 예쁘네. 잘 해놨네, 진짜. 예뻐. 이 오솔길 참 운치 있네요. 여기 나무 벤치 조그만하게 해놓고, 이렇게 앉아가 쉴 수 있게 해놓고, 햇빛 안 들게 위에 나무 터널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운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봐. 맹그로브 나무. 어이구, 맹그로브 나무처럼 그러네. 맹그로브 나무인가? 그렇지. 뿌리도. 어이구. 이거. 걸어가는 나무. 여기는 또,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공연장, 이 물 호수 연못, 여기 주위를 호수 연못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이제 공연장이 있네. 아이고, 연꽃도 이렇게. 아이고, 예쁘네. 이게 이제 공연할 수 있게 해 놓고 꽃들도 많네. 여기 연꽃들도. 예뻐요. 아, 깨끗하게 잘 해놨다. 여기 이렇게 이제 공연장이 이래.
예쁘네요. 아유, 여기는 개판이야. 닭겠죠. 닭이 겁나게 많아가지고 양 사방에서 닭 소리가 들려. 꼬끼오 이렇게. 아이고, 단란한 가정이네 또. 이래서 동공놀이도 하고. 그지? 들리지? 개판입니다. 여기도 개판이네. 닭겠죠. 진짜 많다. 저거는 또 다른 거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여들어. 응? 모여들어. 모여들어. 그러니까. 자, 여기가 네이셔널 오키드 가든입니다. 프리 어드미션 네이셔널 오키드 가든. 지금 프리 어드미션 할 수 있네. 좋은 스쿨 할리데이 스페셜로 해가지고. 여기 2023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공짜래. 공짜. Free admission to National Kid Garden. 8시 30분에서 7시까지. 8시 반에서 7시까지입니다. 오케이. 어우, 공짜야. 갑시다. 자, 이제 다 보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바로 MRT야. 바로 MRT야. 여기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편하게 내려갑시다. 어느 쪽이 서야 된다고? 왼쪽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싱가포르 지하철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테닉 가든. 우리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뷰티 월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코스만 더 가면 돼요. 네 코스만. 그 여기가 지금 이게 파란색이 다운타운 라인인데 이게 또 이 오렌지색이 서클 라인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테닉 가든은
서클 라인하고 다운타운 라인이 겹쳐지는 곳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클 라인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운타운 라인입니다. 아, 집으로 가는 길에 치킨 라이스 먹으러 왔습니다. Chinese chicken rice. 여기는 치킨 라이스로 유명한 식당인데 우리가 치킨 라이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른 요리를 시켰어요. 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거 시푸드 호펀. 이게 그러니까 그 쌀로 만든 국수인데 좀 넓적한 면에다가 이제 그 시푸드하고 야채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만든 요리고, 이거는 이제 시푸드 대신에 이건 이제 소고기가 들어있는 비프 호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하고 이제 이 면으로 만든, 이거를 이제 미고랭이라고 해요. 미고랭 시푸드. 그리고 중요한 칠리바디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푸드 오픈, 비프 오픈, 미고랭을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집에 와서 이제 오늘 그 보테닉 가든 갔다가 이쁘네. 지금 머리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옷에 이제 보테닉 가든 갔다 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아까 나 찾아가고 그, 있었으면 좋았잖아. 그러니까 그 경력 15년의 베키 파크. 내가 우리 집사람은 내 머리를 깎아줄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 머리를 못 깎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백희 아니면 미정호 가서 깎아야 돼. 나는 운이 좋아. 왜? 내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지 많거든. 그래서 우리 운이 좋은 편이야. 우리 백희 파 인사 한번 하시죠. 백희 파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나 그렇게 하면 못 한다고요. 못 자른다니까 그렇다면. 너 느낌이 어떠십니까? 자른다고요. 야,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 저기 이발하는 사이에 타임랩스 같은 걸 해줘요. 우리는 이제 또 저기 뭐야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야지. 채민!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타임랩스로 돌리시는 거 맞죠? 그걸로 해줬으면. 채민! 전 가자. 이제 판막길 다 없어져. 자, 얘네들 저기 뭐 이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맥주 한잔 하자.